8월 7일 입추. 지금 현재 2시쯤 됐는데요. 낮 2시. 물이 엄청 지금 뭐 올라와서 막 섞이는 그런 시간인가 봅니다. 물 엄청납니다. 저쪽은 좀 자잘한 것 같은데 엄청 물이 흐르고 있네요. 2시 현재 나오신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. 너무 더워서 여기 포인트에 나오신 분들이 전혀 없네요. 조사님들 아무도 안 나오셨는데 저는 연습 삼아서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한 대 던져봤습니다. 나올까요? 제가 가지고 있는 릴대가 붕어대인데 장어 전용으로 뭐 구입하기도 그렇고 아직 결정을 못해서 연습삼아 쳐봤습니다. 두 대 쳐봤는데요. 이렇게 릴 뭉치고 휘면은 그냥 붕어대입니다. 붕어대 두 대 쳐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투척은 한 20m? 25m 정도? 네, 그 정도 거리에 투척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그늘 져서 시원하고 좋습니다. 그냥 피서 겸 나왔습니다. 네, 피서 겸 나와서 장어 낚시 연습 중입니다. 바다인데요? 바다? 파도가 장난 아니, 뭐야, 이게? 이런 날, 속이 올라오겠나, 이거? 강바람 물고 이런 비서가 따로 없습니다. 정말 시원하고 좋죠. 멀리 갈 필요 없어요. 한강입니다. 한강. 5시 반 조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죠? 오늘 안 되는 날인가? 야, 전혀 아무도 안 계시네. 김치말이 국수 오늘도 시켜놓고. 근데 여기 잠두봉 해양? 이게 배 타는 곳이라고 돼 있는데 배를 타나? 배가 들어오나?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보면 딱 여기서 던지면 엄청 편하겠네. 여기 저는 뭐 하나도 안 나왔어요. 여기 계신 분들 뭐 줄대를 던져놨나? 전혀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. 위쪽 포인트에도 전혀 뭐 던지신 분들 전혀 없네요. 자, 국수가 나왔습니다. 김치말이 멸치 국수. 얼음 동동 띄워서. 국물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맛있어. 괜찮아요.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십시오. 자, 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. 비결은 이거네, 이거. 김치. 이게.
어우, 맛있어. 아우. 어우. 아우, 시원해. 아, 보이십니까? 물 흐름 방향이 갑자기는 아니죠. 물 흐름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 교각 바로 밑에 있다가 상류 쪽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. 조사님들 여기 이 포인트 잘 아시죠? 네, 여기다가 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야, 오늘같이 어려운 날에 두 마리 올리셨다, 두 마리. 야,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이거 대단합니다. 이게 한, 릴 줄만 해서 한 2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오늘 치신 포인트가 한 100m 포인트. 그쪽 치셨답니다.